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아, 이 영적 공격이 있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이 집회에 오기까지 결심하고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갑자기 펑크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와 이거 기분 더럽구나 이거 정말 가기 싫다 아니면 애인끼리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 여기 저렇게 두 분이 싸우셨나 봐요? 예. 같이 드셨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일수록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나올 때에 아무런 공격이 없다면 마귀가, 아, 그들 모여라, 그냥 모여라. 마음껏 모여라. 이렇게 하시는 모임이에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이 파이어 집회를 할 때마다 굉장히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날 어떤 성도님이 전화해서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항상 파이어 전날에 있어요.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 뭐 어떤 그룹이 막 이동하기도 하고 뭐 일어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 파이어가 있는 주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이 파이어 크루세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요 방해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방해가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영적 공격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통장에 200불밖에 없는데 400불을 체크를 썼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막 전화가 오고 NSP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 영적 공격이다, 영적 공격이다 이렇게 하면 바보죠. 그건 영적 공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배 말씀 준비하고 마무리하는데 띵 하고 메시지가 왔는데 은행에서 저 동부 뉴욕에서 400몇 불이 인출됐다는 거예요. 와, 제 잔고에 400몇 불이 있다니. 아무튼 인출이 됐어. 그런데 제 ATM 카드로 인출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데 놀라죠.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구나 오늘도 또 내 마음을 집중을 흐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는 악한 영들이 또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자기가 공격하는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역사해서 싸우게 만들고는 자기는 뒤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I don't want you to be ignorant.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ignorance, 무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첫 번째 정보가 없는 것, 두 번째는 정보도 있지만 알고 싶지 않은 것, 깨름직스러운 것. 영적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은 아, 그거 추구해서는 안 돼. 이렇게 깨름직스러워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은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에 얽힌 마지막 때 비밀이 있음을 그리고 세 번째 휴거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한국말 어렵지? 예, 그래요 휴거의 비밀을 꼭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식하지 마라 무지하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휴거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오늘 지난번 집회에 우리는 메마른 뼈들이 군사가 되어 일어날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군사라면, 하나님의 군사라면 누구와 싸우고 무엇으로 무장하고 무엇으로 이기는지를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적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진짜로 괴롭히고 있는 적이 누군지 알기 전까지는 결코 이 싸움을 끝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루했던 영적인 싸움이 이 장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끝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집에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소를 잘 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저 샤워하면서 주로 이제 막 벽을 닦거나 뭐 머리카락을 줍거나 그렇게 하고서 말하죠. 아, 깨끗해, 깨끗해. 아내한테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제가 안경을 끼고 샤워를 하게 됐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예. 근데 안경을 끼고 샤워를 했는데 와, 그렇게 깨끗해 보이던 그 샤워장 그 바닥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아, 눈이 없으면 이렇구나. 적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눈이 뜨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데 아무리 거기 그 때가 낀 것을 박박 문질러도 안 지워져요. 이게 때가 오래되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단백질, 석회질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세제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꼭 산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뿌려주니까 한 5분 만에, 5분 만 있다가 쫙 씻겨내리면 깨끗하게 그 테두리가 없어져요. 뭐예요? 눈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자, 첫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이 뜨여져서 도대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오늘 밤 이거에 대해서만 눈 떠져도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눈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싸울 거냐. 오늘 마귀는 굉장히 싫어하는 날이에요. 자기 비밀이 밝혀지거든요. 우리 과연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느냐.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는 우리의 심장부로 들어와서 오사마 빈라덴을 잡은 그 헬기, 스텔스 헬기처럼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는 타격을 가하고는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심장부로 들어와서 치명타를 안겨주고 누가 공격한지도 모르게 만들고 자기들은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이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눈이 띄어져야 돼요. 적이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것들, 나를 중독에 빠뜨리는 것들, 나를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워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 불신하게 하는 것,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질병을 던져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영적인 공격이 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승리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귀와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우린 가난하지 않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뭐가 가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도둑 맞고 강도당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있죠? 돈 있으니까 부유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우리는 기쁨을 박탈당했어요. 평강을 도둑질당했어요. 건강을 강도질당했어요. 그런 결과로 또 때로는 물질을 정말 도둑맞았어요. 성공을 도둑맞았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가는 곳마다 이런 도둑질이 일어나. 풍성했던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와 미움과 시기, 그리고 나라에 마귀가 역사하면 나라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한번 보세요.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고 피폐되고 저리 착취된 삶을 삽니까? 우리 북한 땅을 보세요. 우리 남한보다 훨씬 부유하기 시작했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한 그 나라의 지금 모습을 보라. 신은 죽었다, 예수는 없다, 이런 나라들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휩쓸고 간 것은 이렇게 온통 좌절과 실패와 낭망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 싸움을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마귀가 들어가면 중독에 빠지죠. 중독에 빠지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죠. 돈을 벌 수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굶을 수밖에 없죠. 가난에 가난에 대물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정신이 들죠. 중독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면 온전한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럼 다시 부여하게 되죠. 그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빼앗겨버렸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나는 포로가 아닌데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짓게 되는 게 뭡니까? 포로예요. 죄의 포로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머리채를 질질 잡아 끌리에 당하면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라면. 이게 죄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자유케 하신다. 눈먼 자에게, 우리 눈을 뜨고 있는데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 죄도 못 봐요. 회개를 해도 죄가 뭔지는 몰라요.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저 눈에 보이는 레벨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도 말하잖아요. 세상의 영화도 말하잖아요. 어벤져스는요, 눈에 보이는 그 적을 막는 군단이래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더니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과 다른 레벨에서 싸운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막는 게 닥터 스트레인지의 임무래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돈 벌고 성공하고 고침받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아니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기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모세가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밀고 일어가요. 근데 그 두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패배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이걸 외워 들리라. 귀에 아주 닳도록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제압해버렸다.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가 나타나니까 육적인 세계에서도 승리가 나타나요. 이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LA 땅에 부흥이 임하려면요,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려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헐리웃을 덮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음란의 영이다. 예전에 미국이 부흥할 때는 헐리웃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들이 만들어졌어요. 배너, 코바디스, 왕중왕, 이런 영화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독이 그랬죠. 배너 만든 감독이, 주님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우상과 모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우상들이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내는 것들이 족족 다 우리 청년들을 넘어뜨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젊은이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 헐리우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헐리우드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저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눈이 떠지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몇 년 동안 다민족 기도회 큰 부흥 집회에서 우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좋은 크리스찬 영화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영적인 세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실제로 눌리지 않은 것 같죠? 눌린 자가 뭐 실제로 이렇게 눌렸나 어디 무거운데 눌렸나. 여러분 우울증에 눌려있잖아요. 알 수 없는 불안에 눌려있잖아요.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잠을 못 자죠? 소화가 안 되죠? 불면증 있죠? 다 눌려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눌렸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이 일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이 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얼마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올 때 영적인 싸움 못 느꼈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오늘 올 때 좀 느끼셨습니까? 그냥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손. 제가 진짜 알고 싶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니 이 집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회인지 알고 싶어서. 한 명도 못 느꼈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안 하려고. 한번 느끼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오늘 아 이제 좀 솔직해지시네. 예, 그렇습니다. 예. 못 느끼신 분들은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영적 전투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비려둬도 육적인 세계 수준에서 살다가 육적인 죽음을 마감할 사람들이에요. 마귀,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도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성도를 건드려요. 영의 비밀을 자꾸 알고 자기의 어떻게 해요? 이 나라도 자꾸 그 여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꾸 비밀을 파헤치면 자꾸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위협이 안 되는 존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토마스 브룩스가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면 사단도 결코 나의 원수는 아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못 느끼셨어요 진짜? 하나님 친구 아니신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자포자기 상태. 예수 믿어도 내 삶은 이렇다. 변화되지 않는다. 패배를 반복하는 삶이에요. 패배를 반복하는. 쓸데없는 고통과 아픔을 맛보면서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사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텔레비전의 진짜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기가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기의 진짜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도 져서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 축구가 재미없다는 사람들은 골맛을 못 봐서 재미없는 거예요. 신앙이요. 성령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귀신과 싸워 이기고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진짜 승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익사이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우리가 왜 영적 전투를 실감하지 못하는가. 너무나 패배에 익숙해져 있다. 서울대 야구팀처럼. 예. 하루 종일 수비하다가 예 이제 간신히 이제 3아웃 돼서 공격하러 갔는데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또 수비하러 나간대잖아요. 너무 공격이 일찍 끝나서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기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신앙이 익사이팅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떨고 마귀의 권세가 정말 우리 실제로 우리 삶에서
물러가는 귀한 능력을 받으신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싸움의 대상이 눈을 뜨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꾸 숨어요. 의심을 주고 쾌락을 주고 반역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데 이 모든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마귀는 연출의 대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듣게 하고 보지 안 돼도 되는 말을 보지 안 돼도 안 되는 말은 없죠. 예, 보지 않아도 되는 장면을 보게 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듣게 해서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한다. 연출한다. 연출. 신기하죠? 딱 그 올무에 빠져갖고 아, 나 교회 안 다녀. 다 예수 믿는 거 소용없다. 이렇게 모두 연출한다. 의심하게. 아담과 하와 의심하게 하죠. 쾌락을 주고 하와에게 쾌락을 주죠. 반역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 모든 배후의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도 간에 분쟁하고 가족 간에 분열하고 마귀의 주특기는 분열시키는 것. 분열하게 하고 사람 간에 분쟁하고 교회 안에 분쟁하게 하고 한 사람의 안에서도 나뉘게 하는 그 나누게 뭐예요? 염려의 염려.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가 나뉘다,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마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에 씨를 뿌리고 갑니까? 누가 이런 의심을 뿌리고 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우리는 밀밭에 밀을 뿌렸는데 왜 언제 가라지가 났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농부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다 영적으로 와서 다 마귀가 씨를 생각의 씨를 뿌리고 왔다니. 분열, 시기, 미움, 질투, 이 모든 음란, 탐욕, 모든 씨들을 다 뿌리고 한다. 그러므로 싸워야 돼. 눈을 떠야겠죠.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 우리 가정을 지켜야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싸움의 대상에 눈을 뜨고 대상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 대상을 공격을 그 대상의 공격을 먼저 방어할 무기로 무장하라. 방어 무기로 무장하라. 그 무기를 말합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말해도 한 주 한 시간씩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뒤쪽에 오늘 더 우리 집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쭉쭉쭉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방어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래요. 로마 군병을 상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의 허리띠. 로마 군병들은 허리띠를 띠는데 허리띠가 급소를 막습니다. 허리띠에 주렁주렁 이래 그 사슬이 달려 있어서 적게 급소를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막는 거예요. 마귀의 주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막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칵 뒤집힌 게 이유가 뭡니까?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진실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진실로 무장할 때 귀신은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했을 때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 흔들리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남겨놓으셨다면 뭐예요? 병을 고쳐주실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약해지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감정과 그냥 외침 속에 우리 청년들도 어떤 집회나 기도회나 수련회 가면 눈물을 막 흘리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깡통이 된 느낌이죠. 그리고 또다시 거짓에 속아서 세상에 나가서 더 큰 허무감에 박탈감에 빠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5분이면 1년에 1독 성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이면 그럼 이론적으로 3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아마도 50번 이상 우리는 핸드폰을 열어볼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50분 이상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나 영화를 보실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우리의 급소를 보여주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십니다. 이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시간만 지나면 85%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생각을 하니? 너무한 생각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매일 모여서,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들처럼 그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 없고 이런 건물, 조명, 음향 없어도 로마를 다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자리에 교회가 30년, 50년 있어도 옆집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얼마나 큰 차이. 하나님의 말씀. 과연 거짓말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마귀가 연출을 할 때 어줍지 않게 연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꽉 찔리면 심장이 찔려버릴 만큼 강력하게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시험 들 게 없어요. 이제 다 없어요. 이제 나 다 이 세상에 미련둔 거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부모님 봤어요. 그 아들, 딸 교회에서 시험 드니까 교회 떠나더라고. 정말?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 다 약점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마귀가 그걸 정확히 알고 쑤셔오는데 그거 어떻게 읽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급소를 방어해요. 진리로. 두 번째는 의의 가슴바지입니다. 심장을 방어하는 것이죠. 우리 심장을 방어하는 가슴판입니다. 근데 의의 가슴바지래요. 성도가 의의 판이 없으면은 적과의 싸움에서 다 쓰러진다. 두 가지 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 사기치고 뭐 범죄하고 그렇게 하면요, 복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점 가서 막 어질러 피고 먹고 막 그 음식점에 우리 서빙하는 분들 종들처럼 막 부리고 난 다음에 제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라. 나무아미 답을 뭐 이렇게 하시던데 복음이 막혀요. 지금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어떤 루머나 뭐 또 이렇게 다 넘어져 버려요. 복음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의로. 의가 두 가지가 있지만 성도의 의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해야 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 복음 중에서도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신발을. 신발은요, 우리 군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발이 잘라지면요, 같이 가다가 동료가 발이 잘라지면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공포와 그리고 그들의 진군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발이 든든하면 우리가 스탠드가 든든하죠. 발이 힘들면 온몸이 힘들죠. 근데 그 발 역할하는 게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래요. 복음 중에서도 평안, 즉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기쁨을 지키는 싸움,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쁨 빼앗기면 마귀에게 많은 것을 빼앗긴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기를 바라는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마귀 사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골수가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늙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름이 많아지기도 하죠. 양약이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의 근심이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나오죠. 근데 반대로 행복하면 시야도 넓어진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요 시야도 넓어진대요. 이해심도 커지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나왔어요. 여러분 하루에 그 껄껄대고 웃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나 심장마비율이 떨어진대요. 노인들에게 그 아이들이 웃는 장면만 보여줘도요 노인들의 우울증, 어른분들의 우울증이 고쳐진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기들은, 어린이들은 하루에 150번을 웃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3번을 웃는데 얼마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을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읽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한 가지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제로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씀이요 뭐가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함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평안이 올 때까지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마귀가 던져준 숙제가 있어요. 그것들이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잡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넘어뜨리는 기도하라. 그것이 주님의 손에 이렇게 딱 쥐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실컷 기도하고 이것저것 다 늘어놓고 기도하고 여기 떠날 때 또 다 주소담 그래서 어깨에 메고 또 가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세 번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 가지가 해결될 때까지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했고 그 결과로 천사의 시중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이기시며 걸어가실 수 있었어요. 바울도 자기가 왜 질병 때문에 나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세 번을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왜 다른 사람 질병은 고쳐지는데 내 병은 안 고쳐집니까? 간절히 간구해. 세 번 후에 그에게 임한 응답은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후로부터는 내게 병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병이 있는데 마귀가 준지 하나님이 준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삶에 쓸데없는 고통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인지 마귀로부터 온 공격인지도 분간을 못한 상태에서 그저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기도해야죠.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계속 목회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회사를 갔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너무 우리 보스가 굉장히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간구하는 거죠. 이거 언제 벗어집니까? 언제 벗어집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마귀가 나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라고 갖다 놓은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때 더 이상 회사가, 제가 얼마나 회사가 지겨웠냐면 거기 10분 전에 도착해도요 누워서 들어가기 싫어요. 최대한 9시까지면 59분까지 차에서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먼저 카드부터 긁고, 그리고 자리 안 앉죠? 화장실 가서 이제 손 씻고, 아 이제 오늘 어떻게 보내나, 그리고 가서, 그리고 이제 정말 간신히 간신히 하루를 보내고 5시가 돼서 퇴근할 때 되면은, 아 이제 먼저 자리부터 빨리 정리하고 갈 준비부터 하고 이제 땡 치면 나오고 싶은 거죠.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었구나, 이 장소에서도 내가 배우기 원하시는 게 있었구나 하는 순간 기뻐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콧노래가 나오기 기쁘진 않아요.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먼저 가서 사장님께 밝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 시무룩하게 그냥 내가 할 일 못했어요. 근데 다음 사장님께 가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먼저 할까, 이런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해드릴까요? 그리고 갈 때도 다 일을 정리하고 그날 하루 한 일을 다 정리해서 사장님한테 가져가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더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나요? 더 부탁하실 거 있나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해피해지고 저의 삶도 해피해지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 안 있어서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 시험이구나, 시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기도했더니 그걸 깨닫게 됐고, 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날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막는다. 불화살의 목적도 죽이려 쏘는 게 아니라 적진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쏘는 거라서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막는 게 물에 젖은 방패, 가죽으로 덮인 방패라. 이 방패는 전신방패를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다시 우리 모든 적의 불화살을 쏘는 그것을 막는 것이 말씀이에요. 고난이 와요. 우린 막 또 쓰러지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엑시트 있죠? 여기 엑시트.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미 엑시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말씀에서 오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오고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고보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원이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믿음과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가면 행함이 필요해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자랐는데 행함이 따라가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절름발이가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믿음이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다리가 돼서 믿음이 들어온 만큼 행하고 또 믿음이 큰 만큼 더 행하고,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듣기만 하지.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예쁜 게 한 가지가 말씀은 별로 몰라요. 그러나 전해야겠다 마음 가지고 전도지 들고 전도로 나갔어요. 기쁨이 넘치죠. 순종하니까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니까 더욱더 행함이 있고, 이게 같이 가는 순종과 행함. 그때 믿음이 쭉쭉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 화살을 막 쏘는데 이렇게 막았는데 요만한 방패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신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말씀을 들었고 말씀으로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 분명히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연단입니다. 연단이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끝을 지나고 나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아요. Why? How come?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How long?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반드시 끝이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승리하신 저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 뇌와 같은 머리를 방어. 신앙생활에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꽝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차라리 이 시간에 클럽을 가지 집회는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되 구원받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어야죠. 그게 없다면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신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지만 전 뒤쪽에 더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끝이라면 끝이 아닌가? 진짜 중요한 게 뒤쪽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방어만 하는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쓰러집니다. 축구도 방어만 하면 어때요? 반드시 져요. 100% 집니다. 공격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격하라고 한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검이라. 우리에게 공격 무기를 주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힘들어요. 영적 싸움이 힘들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함이에요. 분명히 목적 집단입니다. 우리는 교제 집단 아니에요. 우리는 골프나 무슨 등산 클럽 같은 그런 청년들이 서로 이성이나 만나고 그런 집단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목적 집단이.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영적 전투는 필수예요. 피로와 수고, 때로는 희생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정을 대표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그러고 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주. 하나님이 지라고 공격력 무기 주셨겠어요? 네가 싸우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 오늘 예수님의 승리가 세계에 유일하게 교회에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싸우기만 하면 오늘 한쪽은 반드시 지는데 지는 쪽은 마귀 쪽이라.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싸우지 않았어. 나는 고스란히 당하고 정말 지겹게도 패배를 연속했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눈이 떠져서 나를 이기게 하신
그리고 이미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도 싸우리라 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는 쪽은 그쪽이에요. 이건 이미 정해진 게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싸우려 하지 않아요. 기도해보려 하지 않아요. 그래 당연한 듯이 내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한 듯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싸움의 특징이 있어요. 능동태예요. 입으라 그랬지. 입혀질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싸우고자 하는 자는 주소대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앞을 가리는 무기들입니다. 뒤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뒤돌아서는 자를 보호해 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싸우고자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오늘 싸우시겠습니까? 싸움의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하반부에 보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데 뭐 어떻게 싸울 거냐? 모든 기도와 간구하라. 18절이 Use all kinds of prayers. 모든 종류의 기도를 총동원해서 기도로 싸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워라.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사단에게 채찍질을 가한다. 기도가 싸우는 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제자들 기도했어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또 묵상 기도도 하고 또 뭐 여러 간구, 여러 모든 all kinds of prayer. 기도를 하게 되면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더욱더 큰 능력을 맛보게 돼요. 이 싸움을 잘하면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골 한 번 넣으면 얼마나 축구가 재밌는지 몰라요. 맨날 수비만 하는 사람들은 아, 나 축구 안 해 그러죠. 골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골게터만 하려고 그러죠. 골맛을 하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오늘 키워드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종류의 기도예요? 처음으로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박또박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담 기도하지 말고 하나씩 또박또박 마음으로 기도하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영으로도 기도하라. 영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방언을 사모하라.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변을 사모하라. 통변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방언은 여러분 개인에게 덕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 30분, 1시간을 방언으로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통변의 은사가 오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통변이 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게 예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할 고통, 그 사람이 당할 어려움. 에베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바울이 당할 어려움을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죠. 그런 거예요. 통변이 열리고 또 예언이 열리고 기도하면 더욱더 우리 심령이 윤택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특히나 개인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10배로 나타나요.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얼마를 쫓는다고요? 만을 쫓는다. 한 사람이 LA 땅에 부흥을 외치는 거랑요 100사람이 LA 땅에 부흥을 외치는 건 천지 차이. 100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고 기도하면 이 땅은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의 능력이에요. 이런 모든 종류의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은사를 사모하게 되겠죠. 우리 기도의 레벨이 너무 낮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기도의 레벨이 너무나 낮구나. 하나님 더 능력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 정말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정말 저 영혼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욕심을,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 지루한 싸움을 누가 끝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 변화되는 게 제일 저는 큰 기적 같아요. 사람의 변화를 막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문 앞에서 마귀가 지키고 있다네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집을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려면 먼저 문 앞에 있는 문지기를 꺾어야 된다. 제압해야 된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자를 제압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면 내 심령을 지금 딱 문 앞에서 막아서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을 주님께서 제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결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오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들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방어만 하다 끝나는 인생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문제와 중독과 아픔과 끌려다니는 일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루한 싸움을 누가 끝냅니까? 성령님이 끝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끝내. 이 도시의 어둠 장막은 누가 걷어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백날 기도해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명이 일어나서 이 LA 땅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보는 것, 우리 가정에 지금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싸움을 보는 것, 가난에 씨를 뿌려놨어요. 마귀가 불신에 씨를 뿌려놨어요. 우리 가정 내내 자살 충동, 우리 가정 내내 우울증, 우리 가정 내내 불순종, 중독, 우리의 모습은 유전되는 걸 인정하면서 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이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대에서 이것이 끝나버리면 여러분 밑으로는 축복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거듭남 배우자 만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든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다 고침받은 사람 만나야지. 눈에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그 레벨을 넘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배우자를 만나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님도 공평한 분이에요. 가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주저앉고 있는지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누가 너에게 이걸 먹으라 했느냐?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하와야 누가 너에게 도대체 이것을 먹으라고 했느냐? 그 뱀이 그랬습니다. 뱀. 뱀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뱀아 너는 누가 너에게 먹으라고 했느냐? 아니거든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의 고통의 뿌리에는 저 마귀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그 마음의 모든 번민과 그 모든 뿌리 속에 마귀가 심어준 씨가 있다. 오늘 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 오늘 그것을 뿌리 뽑으시는 예수 이름으로 뿌리 뽑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믿음 다 같이 손 들고 드립시다 하는 단계에서 지나면 안 되겠습니다. 지나가야 돼.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힘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붕 일어나야 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드리운 어둠과의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기류를 바꿔야 돼요. 영적인 그 어두움을 몰아내야 돼. 영적인 싸움. 오늘 주의 성도들이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선포할 때 이 LA 땅을 덮고 있는 더러운 거짓의 영들, 음란의 영들,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는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영, 이간과 시기 질투의 영들, 도박과 모든 중독, 이 모든 죄악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영들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는 놀라 자빠질 거예요. 마귀는 놀라 자빠질 거예요. 아니 이 도시에
이런 비밀을 알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그 피를 증거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나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 도시를 사셨다, 우리 가정을 사셨다, 우리 교회를 사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강구만 하지 마십시오. 강구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를 우리 교회에, 이 도시에, 우리 가정에, 이제는 이 도시를 향해서 선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우리 두 손을, 작은 손을 들고 이 땅을 향해서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